자비의 사촌형 샤미를 앞에 두고 보란 듯이 도발까지 하는 이 남자. 대선배 최용만에게 기자회견장에서 한판 붙자며 도발하고, 저랑 붙으실래요? 저랑 붙고 오늘도 추하게 내려가시던가 저랑 하시던가 그렇게 하십시오. 책상까지 뒤집어 엎는 이 남자. 맥그리거를 장사치로 비하하고 조지 알도를 패배자라고 조롱하는 그는 로드 FC의 전체급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파이터 권하솔 선수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격투기 역사상 최초의 악역으로 안티팬마저 보게 만드는 티켓 파워를 가졌으며, 이광희, 남희철, 이두리, 최용만 등 다양한 선수들과의 스토리로 지대한 관심을 모았는데요. 과연 캐릭터 뒤에 감춰진 그의 진짜 실력은 무엇일지 오늘은 권하솔 선수의 로드 FC 명경기 탑5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도로입니다. 넘버 5. 쿠와바라 키요시. 2000년대 중반 스피릿 MC 시절부터 유명세에 올랐으나 사실 지금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던 권하솔 선수. 그런 그가 악동 캐릭터를 구축한 것은 2016년 최용만 선수를 향한 도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드 FC 라이트급 챔피언이었던 권하솔은 이두리와의 슈퍼파이트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대뜸 최용만과 붙고 싶다며 시비를 걸었는데요. 이에 진심으로 화가 난 최용만은 기자회견장을 박차고 떠나게 되었고, 이것이 팬들의 공분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권하솔 선수의 도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만난 최용만 선수에게 사과를 건넸지만 며칠 뒤 억지로 사과한 것이라며 또다시 비난을 시작하죠. 이후 이두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자 격투계의 암적인 존재라며 공격했고, 공개 석상에서 부상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권하솔은 상대방의 사적인 사진을 게시하는 등 매우 자극적인 방법을 택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런 행보 자체가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권하솔 선수에게 엄청난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렇게 최용만 이두리와의 대진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에는 쿠와바라 키요시와 싸우게 된 권하솔 선수. 그는 전세계 격투기 역사상 전례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바로 정신집중을 위해 원산폭격을 시전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10초도 버티기 힘든 과격한 자세. 그러나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는데요.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에서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으니 좁힐 수 없는 체격 차이로 겨우 18초 만에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동안의 행보가 무색하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권하솔 선수. 그럼에도 그는 승자보다 더한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후두부 가격을 주장하면서 관객들의 웃음과 야유를 자아냈고, 이후 도발왕, 악동, 권두부, 개그맨 등 여러가지 별명들이 생겼습니다. 넘버 4. 지오바니 디니즈.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딥, 레전드 FC, 원 챔피언십 등 이름 있는 단체에서 꾸준하게 활약한 권하솔 선수. 이후 로드 FC가 출범함에 따라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메인 이벤터로 출격하여 지오바니 디니즈를 만납니다. 평소 인앤아웃과 기술력이 좋은 권하솔이지만 그는 싸움꾼 모드로 돌변하는데요. 안다리를 시원하게 되쳐버리며 기선을 제압한 다음 품 안으로 거침없이 돌진하여 날선 타격을 적중. 오로지 전진일변도의 플레이로 디니즈를 압박합니다. 백스텝 카운터라는 좋은 무기가 있음에도 뛰어드는 권하솔.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지만 공격은 계속되고 디니즈의 안면이 피투성이로 변해갑니다. 어느새 서있기조차 버거운 상황, 완벽한 타이밍에 카운터가 들어가고 스탠딩부터 그라운드까지 모든 영역을 압살하며 제 손으로 마무리합니다. 넘버 3. 이광희. 1986년생 동갑내기인 이광희와 권하솔은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07년 스피릿 MC에서 처음으로 만났는데요. 화끈하게 치고받던 도중 카운터 훅이 터지면서 이광희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웰터급 타이틀전에서 싸우게 된 두 선수. 연장전까지 갈 정도로 치열한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 이번에도 이광희 선수가 KO 승리를 가져가지만 사실 승패가 의미 없을 정도로 대단한 명경기를 남겼습니다. 이후 스피릿 MC가 사라지고 국내 격투기 시장이 침체되면서 두 선수의 3차전은 8년이 지나서야 성사되죠. 당시 분위기는 상대 전적과는 별개로 권하솔 선수에게 웃어주고 있었는데요. 로드 FC 라이트급 챔피언이었던 권하솔은 수많은 경험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고, 특히 신체 능력이 절정을 찍었습니다. 반면 이광희의 경우 활동은 뜸했지만 한방 파워만큼은 여전한 상황.
그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언제나 자신만만하던 권하솔은 이번 경기에서 꼭 이기기 위해 심리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5년 로드FC에서 종지부를 찍게 된 두 선수. 권하솔은 뒷중심에 업라이트 스탠스를 준비하고 이광인은 평소보다 침착하게 풀어갑니다. 앞손 싸움을 걸어주며 타이밍을 재고 있는 권하솔. 크게 들어올 것을 예상한 맞춤 전략인데요. 이광희 역시 무작정 들어가지 않고 아래부터 두드려줍니다. 바디잽 미끼의 안면 타격. 들어오는 순간 체크 후까지 기술에서 앞서가는 이광희. 조금은 느린 듯한 백스텝 반응. 그러자 발을 받고 받아칩니다. 엘보우를 제대로 적중시킨 권하솔. 과감한 러쉬가 시작되고 살짝씩 각을 먹는 디테일한 풋워크로 우위를 가져갑니다. 이에 터프한 스윙으로 돌려주는 이광희. 머리끼리 부딪히는 아찔한 상황이죠. 8년 전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찍고 빠지는 권하솔과 따라가는 이광희. 갈수록 이마의 출혈은 심해지고 조금씩 권하솔의 분위기로 흘러가지만 이광희 역시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선제 공격과 카운터가 치열하게 뒤섞이는 가운데 반응 속도가 살아나는 권하솔. 원투에서 위빙, 후속타를 고려한 머리 위치, 타격 디테일로 위험 부담을 낮춰줍니다. 케이지로 잡아놓으려는 이광희. 동작이 커질수록 카운터를 허용하고 권하솔의 리듬이 살아나던 이때 이광희 선수의 출혈이 심각해지면서 닥터스탑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아쉬운 결말로 끝났지만 1, 2차전 못지않게 명승부를 만들어낸 두 선수. 그동안 트래시토크를 주고받던 두 사람은 경기 후 스포츠맨십을 보여주었고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트릴로지를 완성함으로써 대한민국 격투기 역사에 한 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넘버 2. 사사키 신지. 베테랑 사사키 신지는 그래플링 비중이 높은 올라운더로 일본 특유의 끈적함과 노련미를 갖춘 선수입니다. 2015년 로드FC에 등장한 그는 김창현, 최종찬, 박원식을 차례대로 제압하는데요. 이후 한국 선수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브루노 미란다를 잡아내면서 라이트급 타이틀샷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편 챔피언 권하솔의 경우 너무나 분위기가 좋지 않았으니 앞서 보신 대로 초살 패배를 당한 것, 특히 7개월 전에 무제한급 경기를 뛰었던 만큼 체중을 맞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챔피언과 도전자가 바뀐 듯한 분위기에서 매서운 공격이 시작됩니다. 인앤아웃 스텝으로 카운터를 준비하는 권하솔. 무턱대고 붙기에는 위험한 상황이죠. 견제를 넣어보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레벨 체인지. 월등한 스피드의 권하솔. 그러자 클린치 싸움이 들어오고 케이지 레슬링마저 우위를 가져가면서 상당한 격차가 벌어집니다. 결국 그래플링으로 바꾸는 신지. 낮은 자세에서 킥캐치에 성공하죠. 백을 주지 않으려는 노련한 움직임, 언더훅 파고 테이크다운, 모든 영역에서 앞서갑니다. 좀처럼 따라가지 못하는 신지. 시간을 벌고 싶지만 스탠딩을 선택하고 으야, 박자를 속인 주먹이 깨끗하게 들어가면서 너무나 일방적인 그림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래하여 타이틀 2차 방어에 성공한 권하솔 선수.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챔피언의 위엄을 제대로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제2의 전성기를 맞았으나 이후 로드2 아솔로 인해 긴 공백을 가지게 되었고 이 시합이 마지막 승리로 남았습니다. 넘버 1. 쿠메 타카스케. 쿠메 타카스케는 짧은 기간이지만 국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선수입니다. 2012년 로드FC에 등장한 그는 단단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형 레슬링으로 마치 불도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라운드에 강한 이형석을 서브미션으로 잡아내면서 뭔가 한 차원 위의 선수라는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라이트급 토너먼트에 출전한 쿠메. 그는 미스터 안바 김창현을 맞아 위력적인 기량을 과시합니다. 선 굵은 타격과 위압적인 태클, 탱크 같은 단단한 돌진으로 1라운드 3분 만에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후 대체 출전한 윤철을 무난하게 꺾어내며 결승전에 진출한 쿠메. 상대는 자신과 똑 닮은 전진형 파이터 남이철 선수. 압박형 레슬러끼리 싸우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남이철의 승리로 끝났지만 경기 이후 편파 진행 논란이 일어날 만큼 쿠메의 기량은 막강했는데요. 남이철 선수가 아니라면 그 어떤 선수도 쿠메를 당해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후 남이철 선수가 UFC 진출로 타이틀을 내려놓게 되면서 다시 한번 챔피언전에 나서게 된 쿠메. 상대는 직전 경기에서 지오바니 디니즈를 잡아냈던 권하솔 선수. 최근 경기 2승 1패로 나쁘지 않은 전적이지만 과연 남이철로 넘어뜨린 쿠메의 태클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태클을 어퍼컷으로 무마시킨 권하솔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량을 보여주는데요. 강한 타격에는 백스텝, 태클은 방향 전환으로 막아내고 상대의 게임을 철저하게 봉쇄하며 유리한 흐름을 가져갑니다. 불필요한 힘을 완전히 버린 채로 하나씩 찔러주는 권하솔, 안면에서 복부로 이어지는 레벨 체인지, 다가오는 순간 여유롭게 돌려냅니다. 몸쓰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유려한 움직임, 재빠른 공간이동에 헛스윙이 속출하고 이따금씩 클린히트가 적중하지만 태클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상황이 어렵게 되자 피치를 올려보는 쿰에, 오히려 압박하기 시작하는 권하솔, 타이밍 태클마저 가뿐하게 방어합니다. 아,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타격에서 변수를 만들어야 되지만 스텝을 잡을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완벽하게 막아내는 권하솔, 내려가기 전에 레프트 훅! 하단 태클보다 주먹이 빠릅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쿰에 끈질기게 노려보지만 모조리 막히죠. 차곡차곡 쌓여가는 바디샷, 시간이 흐를수록 묻지마 태클로 변해가고 그만큼 체력 저하가 발생하면서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어느덧 마지막 3라운드, 일발 역전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내는 쿰에 드디어 성공하는 테이크다운, 풀마운트에 이어 백까지 잡히면서 한순간 위기에 놓입니다. 으아, 패배 직전까지 몰리는 권하솔, 그러나 그립을 만들기가 쉽지 않고 4분여간의 공방 끝에 포지션 역전에 성공합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기 위해 상체를 세우는 권하솔, 파운딩이 장렬하고 호시탐탐 서브미션을 노립니다. 정신력으로 버티는 쿰에, 야, 아쉽게도 피니쉬로 이어지지는 못하는데요. 판정 결과 2대0으로 권하솔 선수의 승리가 선언됩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로드FC 라이트급 챔피언에 등극한 권하솔 선수, 이로써 히트 웰터급 타이틀에 이어 두 번째 벨트를 차지합니다. 예, 오늘은 권하솔 선수의 로드FC 명경기 탑5를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그는 얼마 남지 않은 1세대 파이터로서 꾸준히 활동 중이며 최근에는 파이터 100이라는 새로운 격투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한일전 컨셉의 정규대회가 열린다고 하니 격투기 팬들에게는 즐거운 볼거리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는 12월 16일 권하솔이 선수로서 복귀전을 합니다. 로드FC 67대회에서 파이터 100 스페셜 매치로 일본의 카지야 선수와 붙는데요. 1년 만에 격투기에 복귀하는 만큼 기대가 참 많이 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